오늘은 4274 어떤 가정 주제로서 믿음의 분량에 따른 각자의 그릇이라는 말씀을 제1부에서 나눠왔는데, 잠시 후에 이제 그 상기도에서 축도가 축도와 중보기도가 있겠습니다. 그걸 까먹어서 다시 이렇게 하는데요. 앞으로는 중보기도를 이 강대상의 능력이 산기도 하고 와서 강대상에서 기도했을 때 강대상의 능력이 더 대단하다는 것을 요즘 더 느껴요. 산기도보다. 그래서 앞으로는 축도나 또 중보기도를 이 강대상에서 십자가 앞에서 축도해드리고 중보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이제 이미 아까 아침나절에 산기도하면서 축도를 녹음해놨기 때문에 그걸 들으시고 다음부터는 이 강대상에서 축도와 또 중보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